breaking my neck, looking over my shoulder. Stepped into your skin, got me tripping over myself. Figured I would say something, passing the time. If you come on over here, we could be on the same side. Same side, same side. 안녕하세요, 데코입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주제별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 옆쪽에 띄워놓거나 고정 댓글에다가 타임라인 넣어놓을 테니까 보고 싶은 주제별로 먼저 눌러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보 영상이랑 3일 급진급바 영상 올리고 나서 다이어트 최종 정리 콘텐츠 올릴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두 달이 지났더라고요. 진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얼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이어트 비법 먼저 싹 다 정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인 스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 키는 168이고요. 몸무게는 사회생활 하면서부터는 55kg 안팎을 좀 기록을 하다가 결혼 준비하면서 인생 첫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맛있는 거 해먹고 야식 먹고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러느라 결혼하고 나서 한 57kg, 58kg까지 쪘었고 그러다가 다이어트를 하는 동 마는 동 계속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제가 2월부터 11월까지 다이어트를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고 했었고 그때 거의 10kg가 빠졌었어요. 한 달에 거의 1에서 1.5kg 정도 이렇게 천천히 빠진 타입이었거든요. 8월부터 51, 52, 53을 왔다 갔다 하면서 11월까지 유지를 했었고 그때까지 어떻게 제가 다이어트를 했는지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몸무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이 큰 편이에요. 제가 살이 찌는 원인을 제가 고민해봤을 때 진짜 원인이 딱 세 가지였어요. 식탐이 진짜 많고요. 그리고 자기합리화가 정말 뛰어난 편이에요. 세 번째로는 갑상선 항진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되게 마른 편이었는데 3남매다 보니까 식탐이 진짜 많아요. 형제나 남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은 식탐이 진짜 많아요. 이게 반찬 한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진짜 정글이거든요.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식탐이 진짜 어릴 때부터 많아서 사회생활하면서 활동량이 좀 줄어드니까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식탐이 많은 게 제가 살찌는 원인 가장 큰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자기합리화가 뛰어난 편은 내 몸에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날씬하니까 먹어도 돼 라는 그런 자기합리화 마인드 때문에 빡센 운동이나 식단이 되게 자주 무너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반복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다가 나중에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기 시도했었고 그게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했었던 그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갑상선 항진증 치료하는 약이 대사를 느리게 하는 약이다 보니까 살이 되게 잘 찌게 돼요. 그래서 요 치료 중에는 약을 먹고 있다 보니까 평소 다이어트 할 때 운동량이랑 식단으로는 절대 살이 안 빠져요. 어느 정도 저도 수치가 안정화된 61kg대 그때부터 운동을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일단 식탐이 많아서 식단을 많이 줄이기는 되게 어려웠고 또 내가 원하는 몸이 마르기만 한 몸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슬림 탄탄하게 좀 근육이 붙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좀 운동량을 늘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실패했었던 다이어트 결심의 동기부여와 성공한 다이어트의 동기부여는 완전 달랐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새 운동복을 구매한다거나 닭가슴살 프로틴 먼저 새로 다 구매한다거나 바디 프로필을 예약한다거나 워너비 연예인 몸매를 폰 배경으로 설정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다이어트 자극을 좀 얻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새로 계속 뭔가를 사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지쳐가지고 치팅하고 또 살찌고 그냥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자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바디 프로필을 여러 번 찍어보기도 했었고 또 블로그나 인스타 체험단을 진행하면은 그냥 원하는 날짜에 1, 2주 내로 돈 들이지 않고 맘먹으면 찍을 수 있는 게 바디 프로필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거의 10kg 빼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도록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었던 거는 딱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매일 몸무게를 체크한 거예요. 이거는 정체기 주제에서 바로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한 달
스펙이에요. 제가 작년에 다니던 회사의 가장 큰 복지가 워케이션이었는데 스케이지랑 뉴욕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을 하면서 바프랑은 비교되지 않는 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말이 워케이션이지 월급은 요만큼인데 써야 되는 돈은 이만큼이거든요. 거의 경차 풀옵션 한 대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좀 필요했고 무조건 예쁘게 말려가가지고 사진 예쁘게 남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진짜 강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튜브예요. 진짜 살이 안 빠지는 몸무게에서 정체기가 뚫렸을 때 61kg에서 4kg가 빠졌을 때 그때 정체기 푸신 게 너무 행복해서 그 4kg 빠진 브이로그를 올렸었는데 응원해 주시고 계속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임신이 목표예요. 이게 갑상선 항진증이 걸린 상태로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기형아 출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게 너무 무섭기도 했었고 치료를 받으면서 살이 61kg까지 쪘는데 61kg까지 쪘을 시점에서야 이제 갑상선 수치가 거의 정상 수치를 기록을 했었어요. 61kg에서 임신을 하면 내가 안 그래도 평소에 식탐이 진짜 많은데 80kg까지 찌는 거 진짜 순식간일 것 같았고 애가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60에서 50까지 못 빼보면은 80에서 50까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건 진짜 내가 살을 빼고 아기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이번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오래도록 유지를 할 수 있었던 동기부여 자극점들이었어요. I'm here, breaking my neck, looking over. 살이 빠지는 꾸준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몸무게를 체크했고요. 운동량을 기존의 두세 배로 늘렸어요. 특히 공복 운동을 해줬고요. 좀 빡세게 감량을 하는 기간에는 식단을 1000칼로리 이하로 줄였어요. 그리고 물을 진짜 많이 마셨어요. 요 자세한 거는 제가 식단이랑 운동 챕터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몸무게를 매일 체크한 거 관련해서만 요 챕터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 제 정체기는 61에서 59까지 잘 빠졌고요. 57에서 맡겼고 그다음 54에서 진짜 안 빠졌어요. 몸무게 변화는 몸의 피로도나 아니면 전날 얼마나 짠 음식을 먹었는지 화장실을 가고 못 가고의 영향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몸무게를 매일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 체크한 이유는 매일 운동식단 완벽할 순 없잖아요. 몸무게가 전날보다 좀 올라갔다 하면은 내일 몸무게 오르는 거 절대 싫으니까 오늘은 운동 귀찮아도 스텝4 일단 오르고 보자. 간식 한번 생각나도 참고 좀 오늘은 클린한 게 먹자. 내일은 절대 몸무게 더 오르는 거 싫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저는 되고 저는 의지가 진짜 약한 편이거든요. 진짜 독하게 식단 운동 엄청 빡세게 하는 그런 의지가 되게 강한 사람이 못 되다 보니까 매일 자극제가 필요했어요. 저의 의지를 좀 살려줄 저한테 제일 잘 먹혔던 자극제가 제 눈밭이나 아니면 그 어떤 연예인 사진들 보다도 바로 제 몸무게였던 거예요. 몸무게를 매일 체크하지 말라는 분들도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인 것 같아요. 식단 조절이 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몸무게 체크가 먹는 거랑 좀 연관이 크다 보니까 몸무게 체크를 매일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식단이 되게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었는지, 간식, 음주, 치팅, 다이어트 보조제나 효소 이런 주제로 짜봤고요. 작년에 한 달에 1kg씩 뺄 때 그때 꾸준히 한 습관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제가 타이트하게 할 때도 있고 좀 느슨하게 할 때도 있었다는 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은 기본적으로 스킵을 했습니다. 먹지 않았고 따뜻한 물 1리터를 마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가 고프면은 꼬르륵 소리가 되게 많이 크게 나는 편이에요. 이 직장인분들은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소리가 날까봐 민망해서 뭘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빵이나 밥 같은 걸 챙겨 먹다가 다이어트 할 때에는 아몬드 브리즈는 하루 경과 챙겨가서 야금야금 먹었는데 작년에 제가 또 재택을 하면서 따뜻한 물 1리터를 먹어버릇 해보니까요. 아침을 안 먹어도 배가 차더라고요. 일단 배에서 소리가 많이 나지 않는 분이라면은 따뜻한 물을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생각보다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클린식을 먹고 저녁은 일반식을 먹었어요. 점심 클린식 같은 경우에는 재택 때는 만들어 먹었고 회사 출근하는 날에는 도시락을 먹거나 아니면 클린 메뉴를 선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다이어트 할 때 본인 성향도 좀 파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저녁에 입이 터지는 타입이에요. 저녁에 최대한
최대한 덜 배고프기 위해서 점심을 최대한 늦게 먹어서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려고 했어요. 보통 12시에서 3시 사이에 첫 끼로 점심을 먹었고, 정말 배고픈 날은 가끔 11시에 먹기도 하고 아침에 가끔 먹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다이어트 레시피 책이 진짜 많아요. 요즘 밀리 서재도 그렇고 릴스나 틱톡에서도 레시피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다이어트 레시피 참고해보시면 먹고 싶은 요리나 내가 집에 있는 식재료로 해볼 수 있을 만한 요리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오늘 내일 먹을 클린식이라도 좀 체크를 해놓고, 또 장보기 전에는 아예 7일치 식단을 짜기도 했어요. 이게 먹을 거를 미리 정해두면 좋은 게 다른 거 생각이 별로 안 나요. 먹어야 될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뭐 먹지? 이럴 생각이 별로 안 나가지고, 그리고 내가 메뉴 짠 것 중에서 그때그때 먹고 싶은 거를 순서만 바꿔도 돼가지고 메뉴를 미리 클린식을 짜는 것도 되게 추천을 드리고요. 식단은 어떻게 하냐, 클린식 어떤 거 드시냐 이런 거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제 인스타그램 본 계정 말고 따로 레시피 계정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최근에는 다이어터 분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외식하기 좋은 레스토랑 시리즈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녁은 일반식을 양조절해서 먹었어요. 한식이나 양식, 일식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먹고 싶은 거 양조절해서 먹었고, 가능하면은 소화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녁을 점심보다 좀 가볍게 먹는 게 좋기는 한데, 남편이랑 하루 한 끼만 저녁을 같이 먹기 때문에 저녁마다 샐러드를 먹을 수는 없어가지고 일반식 양조절을 좀 한 편이에요. 혹시 뭐 자취를 하시거나 저녁을 좀 클린하게 계속 먹어도 되는 분들은 점심이랑 저녁 일반식이랑 클린식 하는 거를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랑 또 남편은 야식도 매번 챙겨 먹는 타입이었어가지고 야식을 최대한 먹지 않기 위해서 저녁을 최대한 늦게 먹었어요. 그리고 간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착이 타파하기 전에는 4시쯤에 고구마랑 닭가슴살 한 봉지를 먹었어요. 근데 정책이 깨는 습관 봤을 때는 간식을 거의 안 먹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간식을 식사로 먹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빵이 먹고 싶으면은 아점으로 스벅 가서 식사로 베이컨 치즈 토스트에 오트밀을 마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식으로 먹고 싶은 거를 식사로 먹었기 때문에 그게 좀 조절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생각보다 이거 은근 배불러요. 진짜 이게 가짜 배고픔 같은 경우는 물을 진짜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물도 너무 막 하루에 막 5리터 이렇게 막 마시면은 몸에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부종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무리하게 드시지는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면서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간식으로 제가 또 추천드릴 거는 밑에서 치팅할 때 어떻게 또 다른 거 먹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제는 음주인데요. 조언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제가 사실 술을 좋아는 하는데 많이는 못 마셔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조절이 되게 가능했었어요. 한 달에 두세 번 마실까 말까 한 그 정도고, 마시더라도 한 잔 이상 먹는 날은 진짜 1년에 손꼽을 정도로 적어가지고 술은 되게 좋아는 하는데 많이 마시지는 못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되게 어렵지 않게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질문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에 이건 절대 안 먹었다 하는 그런 음식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먹고 싶을 때는 먹고 싶은 걸 먹었어요. 치팅 날짜를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봤자 어차피 저처럼 의지 약한 분들은 그 전에 입이 터져가지고 실패하고 또 속상해할 게 뻔하거든요. 저도 정말 많이 겪어봤었고, 이럴 때는 그냥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먹고 싶은 걸 먹고 때 식사로 먹고 평소보다만 덜 먹으려고 하면은 살이 저는 계속 빠지게 유지를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먹고 싶은 게 고향만두 오리지널 고기만두예요. 근데 내가 이거 대신에 닭가슴살 만두를 먹는다고 쳐봐요. 완전 맛이 다르잖아요. 이건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싶은 음식을 먹되 간식이 아니라 식사로 먹는 게 중요하고, 평소에 그냥 양 조절해서 적당히만 먹는다면은 감량기 내가 3일, 5일 정해가지고 다이어트 제대로 할 때에는 칼로리 순번표 검색해가지고 오늘 섭취할 목표 칼로리 그램수 다 체크해가지고 내가 얼만큼 먹어도 되는지를 체크해서 그렇게 먹었어요. 뭐 양념치킨이나 떡볶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적게 먹으면은 뭐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식사로 먹는 거잖아요. 한 끼에 5-600칼로리 정도 먹어도 되니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먹고 싶은 거는 식사를 먹되 양 조절을 칼로리 잘 재서 먹을 것. 요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과자 아니면 빵 이런 것처럼 그냥 카테고리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대체 식품을 먹었어요. 요즘 되게 다이어트 식품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저는 식감파라 되게 바삭바삭한 과자들을 좋아해가지고 단백질 과자 같은 거를 사가지고 반 봉지씩 먹었었어요. 그리고 가끔 약간 이성을 잃고서 눈앞에 있는 빵 같은 게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한참 다이어트 빡세게 할 때는 제가 그런 걸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맛도 아니고 생각보다 감동적이지도 않아. 그러면은 좀 저는 화가 났어요. 가꾼 빵도 아닌 눅눅한 이 빵으로 몇백 칼로리를 채울 건지, 아니면 이 음식 말고 차라리 다른 식사로 제대로 된 빵을 계획적으로 맛있게 먹어서 칼로리를 채울 건지, 요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약간 미식가가 되어가지고 맛없는 걸로 칼로리 채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차라리 나 이거 말고 작은 거 하나 더 사 먹을래, 약간 요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눈앞에 있는 거를 안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덜 먹게 되고 좀 만들어 먹는 경우도 많아졌었던 것 같아요. 보조제 추천해달라는 분들, 우리 효소 뭐 드시냐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서 놀랐어요. 질문이 8-9개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이 많아서 생각보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드시는구나 해서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저는 보조제나 효소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저는 안 해서 섭취를 꾸준히 해본 적도 없긴 하지만 앞으로도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자극적인 광고들이 많잖아요. 이거 먹고 살 빠졌다는 중, 아니면은 내가 맨날 피자랑 양념치킨 술 먹고 해도 이거 한 포만 먹으면은 이렇게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중,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맛있는 거 사 먹고 보조제 사 먹으면서 이 돈을 이렇게 두 배로 쓰지 말고 그냥 둘 다 안 먹는 게 돈 아끼고 살 뺄 시간 아끼는 거고 내 몸에도 더 좋은 거잖아요. 그 보조제가 구성된 화학약품들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천연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약보다는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효소 같은 경우에도 의존하게 되면은 뇌 소화력이 약해질 것 같아서, 저는 속이 안 좋을 때는 락토빅같이 대기업에서 나온 유산균을 챙겨 먹고 그 다음 식단을 소화 잘 되는 메뉴들로 구성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보조제나 효소를 믿지 않는 편이다 보니까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움 없이 그냥 식단이랑 운동만으로 좀 건강하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는 게 내 몸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는데도 진짜 살 안 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있어요. 저도 겪어봤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왜 그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처럼 갑상선 항진증이 걸리잖아요. 초기 증상이 그랬어요. 살이 자꾸 찌는데 운동을 빡세게 하고 식단을 진짜 빡세게 하는데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살이 절대 안 빠져요. 예전보다 운동이 좀 덜 빡센가, 아니면 좀 집중력이 많이 약해졌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식단을 내가 완벽하게 하진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갑상선 수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았던 거죠. 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소화기관이 약해서 몸이 식단이랑 운동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스토리 올렸다가 인치님이 소개해준 책이라 읽어본 책이 있는데, 되게 가볍게 읽기 좋아가지고 간단하게 좀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은, 보이지 않는 몸 속의 소화기관들이 망가졌을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였는데, 소화력이 떨어졌을 때는 운동이나 식단을 빡세게 하기보다는 소화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식단을 해줘야 한다고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잡곡밥 대신 흰쌀밥으로 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아침엔 과일식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책인데, 예전에 한 PT쌤도 칼로리 소모가 근육에서 제일 큰 게 아니라 장기들에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소화력이 떨어지면 소모되는 칼로리도 적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것도 적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이 좀 가볍게 읽기 좋아가지고 혹시 궁금한 분들은 서점 가서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We can take this ride. 운동은 시간이나 빈도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홈트는 어떤 걸 했는지, PT
PT, 복근 루틴, 폼롤러, 생리전 운동 요 순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평소 다이어트 때는 평일에만 운동을 했어요. 주말은 거의 보통 운동을 쉬었었고 정체기를 타파하는 때에는 하루에 3번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운동을 했고 아침에 공복에 스텝퍼나 사이클, 유산소 운동을 40분 정도 해줬어요. 가끔 러닝했고요. 아침에 힘없어서 공복 운동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올라가면 하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서 쇼츠나 인스타 좀 이렇게 보다 보면은 20, 30분 그냥 지나가 있으니까 또 저 같은 ESTJ들은 휴일을 타지다 보니까 어차피 바쁜 아침 시간 쪼개 쓰는 거다 보니까 설렁설렁하지 말고 이렇게 좀 땀날 정도로 빠르게 운동을 했었거든요. 집에서 재택하는 날은 스태퍼 타면서 아침에 일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루틴 일들은 스태퍼에서 다 진행을 했어요. 효율적으로 아침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스태퍼 영상을 올려가지고 스태퍼로만 살을 뺀 줄 아시는 분들이 댓글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스태퍼로만 살 뺀 거 아니고 웨이트랑 식단 모두 다 했습니다. 점심에는 점심시간 중에 30분 이상 운동을 해줬어요. 재택해서 시간이 될 때는 커브스로 30분 운동을 갔다 오거나 유튜브 보면서 홈트를 해줬고요. 정말 운동하기 싫은 날은 산책이라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퇴근 후에 헬스장을 갔는데요. 주 1, 2회 정도는 또 PT도 받았어요. 제가 갑상선 항진증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운동량을 진짜 2배까지 늘려봤을 때도 살이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산증 전에는 공복 운동이랑 저녁 운동만 해줘도 살이 잘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심에도 운동을 추가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본인한테 맞게 어느 정도로 운동하고 시간을 낼 수 있고 이랬을 때 살이 빠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운동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저처럼 나눠가지고 2시간 운동을 쪼개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녁에 한번 2시간 운동 빡세게 그냥 하는 게 더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본인한테 맞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운동에 이렇게까지 시간 내는 게 좀 어렵거나 운동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것보다 식단을 좀 더 빡세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그때그때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식단을 빡세게 하는 건 어려웠어서 적당히 먹으면서 좀 운동량을 늘리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홈트는 제가 살 빼는데 완전 효과를 본 진짜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영상 3개를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클로이팅 2주 복근 운동입니다. 식사량을 평소랑 똑같이 하면서 요 2주 운동 프로그램만 따라해도 2주 만에 진짜 복근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게 보이고 요 2주 운동을 2, 3회 반복하면 진짜 선명해져요. 하루에 2, 3개 영상 따라하면 되고 여기 자세한 후기는 제가 몇 년 전에 했었던 거를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진짜 효과 많이 본 운동 두 번째는 소미핏 팔 운동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한 2, 300번 넘게 한 운동인데 팔 근육하며 어깨 라인하며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1.5kg 아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동작에 따라서 4kg까지 이제 들기도 해요. 정말 잘 따라했고 너무 효과가 좋은 운동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빅시스 힙 운동입니다. 빅시스 언니 운동들은 다 너무 좋고 영상미도 좋아가지고 정말 자주 따라하는 운동들이 많은데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영상은 요 힙 운동. 11분짜리가 둥근 자극이 진짜 장난 아니고 땀도 되게 많이 났어서 요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PT를 추천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도 물어봐 주셨는데 헬스가 처음이시면은 PT는 진짜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바른 자세로 힘쓰지 않으면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이시라면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딱 10번만이라도 받아보시면 확실히 자세나 힘을 받고 자극점들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바프 준비도 여러 번 하면서 PT도 꽤 오래 했었던지라 웬만한 운동기구들은 다 다루고 운동할 줄을 아는데요. 근데 혼자 운동할 때보다 옆에서 시켜줄 때 확실히 무게도 더 올릴 수 있고 자극점도 더 잘 찾을 수 있고 궁금한 것들도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다 보니까 주에 1, 2회 정도씩은 그래도 꾸준히 다이어트 할 때는 받았었고요. 헬스장 저는 또 되게 자주 바꿔가면서
새 선생님이랑 합을 많이 맞춰봤는데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진짜 다 달라요. 한 선생님한테 100회 끊는 것도 좋지만 나한테 정말 맞는 선생님이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다 보면 그게 진짜 있거든요.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우선 근데 PT 가격이 사실 부담이 없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됐을 경우에는 저는 그룹 운동도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해본 운동은 버피서울, 푸사오, 슬립, 좋은습관 PT, 와프 이런 그룹 운동, 요즘 서울에서 꽤나 유행하는 운동들을 많이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수업 전에 자세도 다 알려주시고 중간중간 다 코치쌤들이 봐주시니까 또 수업 끝나거나 쉬는 시간일 때 물어보면 되게 잘 알려주시거든요. 재밌고 좀 저렴하게 운동하기 좋아가지고 이런 그룹 운동도 추천드릴게요. I can fit a lot in a long day. 그리고 복근 루틴입니다. 닳고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게 복근이고, 저도 되게 자신 있는 부위가 복근인데요. 제 복근 루틴 올려달라는 분들 정말 많아가지고 워케이션 갔을 때 예쁜 숙소 헬스장에서 찍어놓은 게 있는데 더 잘 찍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러다가 거의 지금 1년째 올려드린다고 해서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올려봤자 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서, 안 보실 것 같지만 저라도 보기 위해서 어쨌든 올려보도록 할게요. 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종종 복근 루틴 올려달라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빨리 기억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리기 전에 제 루틴 5개 먼저 털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효과를 빨리 보고 복근이 잘 올라가는 동작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총 5개 동작을 20개씩 100번 진행을 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30개나 40개씩, 많든 50개씩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0개씩 진행을 하는데, 크런치, 바이시클 크런치, 레그레이즈, 리버스 크런치, 레그 익스텐션, 레인보우 플랭크, 이렇게 5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근 운동이 처음이라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시무뜸님 복근 영상으로 설명 들으면서 기초 익히신 다음에 복근에 힘을 좀 줄 수 있으면 클로이팅 2주 복근 운동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폼롤러인데요. 살 빼는데 요즘 트렌드가 순응이다 보니까 새로운 PT쌤들 만날 때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들었던 게 바로 순응이에요. 폼롤러도 하다 보면 자극이 안 와가지고 말랑말랑한 이 위에 쓰다가 좀 더 단단한 이 PP 쓰다가 지금은 폼롤러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럼블롤러까지 제가 샀거든요. 폼롤러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 상상편, 운동편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니까 나중에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마지막 주제는 생리 중 운동인데요. 컨디션이 괜찮은 날은 상체 운동이나 가벼운 유산소 위주로 해줬고, 근데 거의 대부분 쉬었어요. 저는 또 생리양도 되게 많고 생리통도 심한 편이다 보니까 2일째랑 3일째는 거의 운동을 쉬었는데, 어쩌다 컨디션 좋은 날은 좀 설렁설렁했어요. 근데 대부분 쉬었다. 다음 주제는 급진급바고요. 사람이 항상 빡세게 살 순 없잖아요. 놀멍실멍 여행을 다녀오거나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가지고 운동 시간 내기 어렵거나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약간 몸무게가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급진급바 기간으로 3일 정도 좀 빡세게 습관 갖는 연습을 했는데요. 3일로 딱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딱 3일 동안은 맘먹고 딱 봐도 클린시한지 않을 것 같은 음식은 배제를 하고 일반식도 최대한 클린식으로 골라먹는 게 포인트예요. 완전 3일만 딱 빵이랑 과자 이런 거 끊어보는 건데요. 3일이 힘들다면 하루 반나절도 좋고, 아니면 3일이 해볼만 하다면 5일, 7일 이렇게 늘려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맞는 목표를 세워서 그 기간만큼은 진짜 식탐을 완전 잘 참고 성취감을 느껴보는 게 중요해요. 3일 급진급바 영상에서 되게 자세히 다뤘는데요. 제가 급진급바 할 때 하는 크게 네 가지 포인트는 공복 유산소, 공복 물리리터, 하루 한 끼 클린 이팅, 저녁 운동입니다. 이거는 제 영상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으세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녹화를 해봤습니다. 추가로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뭐 Q&A를 따로 묶어서 나온다거나 인스타 통해서 공유를 드리는 방식으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제 소식을 너무 알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